저희 커넥팅 링크에서는 지난 딥스트럭처 다섯 번째 에피소드, 파이시티 인어가 비리 사건을 통해 2020년대 오늘날 대한민국 정치판을 뒤흔들었던 일명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태 직후 당시 집권세력이었던 MB 정권의 부패한 민낯을 보여주면서 가뜩이나 없는 우리 서민들의 피와 땀 그리고 그들에게 마지막 한 조각 남아있던 꿈까지 부풀은 희망을 믿기 삼아 집어삼키고 빨아먹으며 자기네들끼리는 서로 공생관계였던 부동산 사냥꾼들, 기업사냥꾼들과 명동 사채시장 저축은행들 그리고 이들 사이에서 때로는 전문가 때로는 가교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이들의 뒤를 봐줄 정권 수뇌부들에까지 줄을 넣었던 금융계 로비스트 금융계 브로커들의 만행들을 비롯해 이러한 검은 연결고리들을 엄벌했어야 했던 당시 정권 핵심 인사들의 부패했던 실상과 골라먹기식 봐주기식 선별적이고 부실했던 공정과 상식과는 거리가 먼 당시 검찰의 수사 실태들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딥스트럭처 여섯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카메론 다이아몬드 광산개발 사기사건 CNK 주가 조작 사건을 통해 당시 집권 세력이었던 MB 정권의 대표적인 업적 중 하나라고 자랑하는 자원 외교의 실체뿐만 아니라 이 과정 속에서 쩐주 역할을 했던 미래저축은행 회장 김창경과의 은밀한 관계 등을 살펴보면서 이 당시 MB 정권이 대체 어디까지 썩고 부패했는지와 그야말로 구린내가 진동했던 이들의 부정부패를 당시 사법 당국은 얼마나 공명정대하게 처벌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2007년 제17대 대선에서 이명박 캠프는 속칭 자금관리팀과 실무회의팀 이렇게 크게 두부리로 나뉘어 선거를 뛰었는데 실무회의팀에는 팀장 역할을 했던 정두원을 필두로 기획에는 이태규 정무에는 박형준과 김혜수 감찰에는 박재성 등이 업무를 분담하며 캠프에 실무를 주도했고 자금관리팀에는 상황 만사형통 이상득의 지휘감독 아래 매우 은밀하고 기민하게 움직이면서 대한민국 현대사 중에서 가장 치열한 당 경선 중 하나로 손꼽히는 박근혜와의 일전에서 승리를 하고 당시 제1야당 대통합민주신당의 대선 후보 정동영과의 본선 승부에서도 대승을 거두면서 세간의 이목은 속칭 MB정권에서 자금관리팀과 실무회의팀 간의 권력 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제17대 대선 직후 권력구도는 당선인 이명박을 필두로 자금관리팀의 상황 이상 득대, 실무회의팀의 실세 정도원으로 재편되었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시작으로 정권을 새롭게 출범하는 과정 속에서 양측은 온갖 권력 암투를 벌이다가 서로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되면서 실세정두원은 이상득의 오른팔인 왕차관 박영준에 의해 불법 사찰을 당하고 옥살이까지 하는 신세로 전락했고 상황 이상득도 그야말로 상처뿐인 영광 속에서 국내 정치에는 제대로 참여하지도 못하고 이명박 정권 에너지협력특사로서 해외 자원 외교에 몰두해야 했습니다. MB 정권 초창기부터 당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만들어줄 대업 중 하나로 정권 차원에서 치켜세우며 대대적인 홍보를 해왔던 일명 자원 외교는 2009년 사이고 재보궐선거를 기점으로 더 이상 국내 정치에 참여하기 어려웠던 상황 만사형통 이상득이 대통령 특사를 자처하면서 본격적으로 진두지휘하기 시작했고 이상득이 국회의원을 하던 시절부터 오랫동안 보좌관을 역임해왔던 박영준은 자신의 주군을 보필하기 위해 재빨리 미스터 아프리카로 변신하여 남미경제협력 특사 이상득은 볼리비아를 비롯한 남미를 위주로 미스터 아프리카 박영준은 카메론을 비롯한 아프리카를 중점적으로 드나들면서 지금까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엠비정권의 또 다른 대표업적인 4대 강사업 예산의 두 배인 무려 40조 이상을 쏟아부었습니다.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 자원확보를 위해 외교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에는 그 어떤 문제나 논란이 될리 없겠으나 문제는 단 5년뿐인 집권기간 동안 쏟아부은 혈세가 무려 40조 이상이라는 것과 40조라는 어마어마한 자금을 쏟아붓고도 정작 우리가 얻은 시료는 거의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당시 엠비정권의 산업통상자원부 휘하 대표적인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의 재무건전성은 급속도로 악화되어 지금까지도 수조에서 수십조에 이르는 부채를 떠하는 채 경영난에 시달려야 했고, 무려 40조 이상이 공중분해된 이 시대의 국가주도 프로젝트의 실패에 대한 책임은 그 누구도 지지 않으면서 오롯이 우리 국민들이 MB 정권이 한참 지난 지금까지도 혈세로 고통분담을 해야 했습니다. 저희 커넥팅 링크에서는 이라크 크루드 유전사업, 캐나다 하베스트 에너지 인수사업 등 수천억에서 수조를 날려먹은 듣기만 해도 기가 막힐 엔비 정권의 자원 외교 실패 사례들 중에서도 정권과 민간기업 그리고 저축은행이 똘똘 뭉쳐 주가 조작까지 저질렀던 가장 악질적인 케이스인 카메론 다이아몬드 광산개발 사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 청주 출신 사업가 오덕균이 아프리카 카메론으로 건너가 2005년 카메론 광업진흥공사와 함께 cnk 마이닝을 합작 설립한 후 2007년부터 충남대학교 지질환경과학과 교수 김원사에게 다이아몬드 광상 탐사를 의탁하여 2008년 3월에는 카메론 동남부 모빌롱 리모코아리 등 지역 여감층에서 7억 3600만 캐럿 규모로 추정되는 다이아몬드 광상을 발견했다고 대대적으로 발표했고 이러한 쾌거를 접한 당시 우리나라는 CNK 마이닝 대표 오덕균과 충남대학교 교수 김원사의 용기 있는 도전을 극찬하면서 추정량이 무려 전 세계 연간 생산량의 5년치에 해당하는 7억 3600만 캐럿 규모의 다이아몬드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긍정적인 경제 효과들을 분석하며 들떠 있었습니다. CNK 마이닝 대표 오덕규는 당시 코스닥 상장사인 코코 엔터프라이즈를 인수하면서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상의 채굴 및 가공 판매를 위한 사업 체계를 구축해 나갔고, 다이아몬드 광상을 발견한 충남대학교 교수 김원사와 함께 당시 카메룬 산업자원부 장관 등카메룬 정부 측 요인들에게 직접 보고회를 열면서 다이아몬드 채굴에 이은 가공 및 판매 등 당시 돈으로도 수십조에 이르는 개발 독점권까지 손에 넣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용기 있는 사업가와 대학 교수인 과학자가 뜻이 맞아 아프리카 카메론이라는 낯선 곳까지 가서 큰 쾌거를 일으키며 돈방석에 앉을 축하받을 일로 보였지만 이미 내부적으로는 슬슬 악취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사업가나 늘 그러하듯 자신의 사업 발전을 위해서 어디에서든 투자를 유치하고 돈을 끌어오는데 힘쓰면서 자신들의 바람막이가 되어줄 바람으로 속칭 당시 잘 나가는 분들을 사회 이사나 고문으로 영입하면서 기업을 경영하겠지만 CNK 마이닝 대표 오덕균이 손을 잡았던 인물들 몇몇은 시간이 지나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자본금 5억에 불과했던 CNK 마이닝이 코스닥 상장사 코코 엔터프라이즈를 인수할 당시 CNK 마이닝 대표 오덕균은 미래저축은행으로부터 당시 자본금의 몇십 배에 달하는 70억여 원을 대출받았지만 이 과정 중에서 미래저축은행 회장 김창경이 코코 엔터프라이즈 주식을 5% 이상 취득한 사실마저 공시할 의무를 위반하면서까지 김창경의 미래저축은행과의 은밀한 관계를 숨겼고 카메론 다이아몬드 광상 발견의 주역인 충남대학교 교수 김원사의 부인 오인화에게 유상증자를 통해 주당 635원에 70여만 주나 배정하고 사내 임원으로까지 임명해 주었으며 당시 MB정권 국무총리실장을 역임하고 있던 잘나가는 고향선배 조중표를 회사 고문으로 영입하는 등 이로부터 몇년 후에 터져버린 시한폭탄은 이미 이 당시 때부터 가동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CNK 마이닝 대표 오덕균의 고향선배이자 엠비정권 초대 국무총리실장 조중표가 국무총리실을 떠난 날인 2009년 1월 19일, 자신의 주군인 상황 이상득과 함께 자원외교를 눈여겨 보고 있던 박영준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에 부임했고, CNK 마이닝이 코스닥 상장사 코코엔터프라이즈를 집어삼킨 후 본격적으로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에 몰두하려던 2010년 2월,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박영준은 자신의 부하 직원인 국무총리실 외교안보정책관 김은석의 소개로 CNK 마이닝 대표 오덕균으로부터 카메룬 다이아몬드 사업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cnk 마이닝 대표 오덕균은 이미 앞면을 튼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박영준을 통해 상황이상대까지 만날 수 있었고 엔비 정권 자원 외교의 끝판왕인 이상득을 만난 이후부터는 카메론에 대한 엔비 정권의 지원액이 100억 원대로 증액된다던지 국무총리실 뒷배 박영준과 김은석이 에너지협력외교 아프리카 대표단을 이끌고 카메룬을 방문하는 등 cnk 마이닝 대표 오덕균에 대한 든든한 지원 사격으로 카메론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 사업은 거침없이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상황에서 엠비정권 자원 외교의 끝판왕으로 변신한 이상득을 비롯해 그의 오른팔인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박영준과 박영준의 신복인 국무총리실 외교안보정책관 김은석까지 자신의 뒷배로 두게 된 CNK 마이닝 대표 오덕규는 주카메론 대사관 직원들에게 으름장을 놓을 정도로 위세가 대단해졌고 마치 미리 수순을 짜놓은 듯이 2010년 7월 국무총리실 외교안보정책관 김은석이 자원 외교와 더욱 직결된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 대사에 임명된 직후 바로 다음 달인 2010년 8월에는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박영준이 지식경제부 제2차관 일명 왕차관에 등극하고 2010년 10월에는 카메론 정부 고위관료들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방한하면서 CNK 마이닝 대표 오덕균이 주도한 아프리카 카메론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 사업은 MB 정권의 대표적인 자원 외교 성공 사례로서 널리 홍보되었습니다. 본격적인 문제는 2010년 12월 17일 민간기업인 CNK 마이닝의 성과를 당시 MB 정권의 외교통상부에서 별다른 검증 과정도 없이 자신들의 자원외교 성과인 양 대대적으로 보도한 것을 시작으로 불거지기 시작했는데 본래 정부부처에서 공식 발표를 하기 위해서는 발표할 사안에 대해서 이중삼중으로 검증하여 이로 인한 역효과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은 당연히 진행되었어야 할 필수 과정이었지만 2010년 12월 m 비 정권의 외교통상부에서 CNK 마이닝의 카메론 다이아몬드 개발권 획득에 대해 공식 발표할 당시에는 카메론 다이아몬드 광상에 대한 탐사 및 매장량 추정을 주도했던 충남대학교 교수 김원사가 이미 2년 전에 별세하면서 제대로 검증할 수도 없던 상황이었음에도 CNK 마이닝 대표 오덕균은 당시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 대사 김은석에게 전화하여 카메룬 정부로부터 다이아몬드 개발권을 획득했음을 재빨리 알렸고 오덕균으로부터 그간 자신들이 힘써왔던 자원 외교의 성과를 내세울 수 있는 소식을 전해들은 김은석은 자신의 직속 상관인 외교통상부 장차관들이 아닌 지식경제부 제2차관 박영준에게 직보했는데 자신들의 공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잡은 왕차관 박영준은 상황 이상득의 비호 아래. 절차를 무시한 허술한 보고에도 불구하고 공식 발표해버릴 것을 지시했고, 이에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 김은석은 다른 외교통상부 직원들은 얼씬도 못하게 한후 민간기업인 CNK 마이닝에서 작성한 보도자료를 그대로 베겼을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다이아몬드 매장량 또한 정부에서 검증한 공인된 결과는 아니라는 중요 사실조차 은폐한 채 상황 이상득 왕차관 박영준 에너지자원대사 김은석으로 이어지는 엠비정권의 자원외교 핫라인을 통해. 기본 절차마저 무시하고 공식 발표해버린 것이었습니다. 민간기업 cnk 마이닝 대표 오덕규는 mb 정권에서 직접 공식 발표를 하자마자 더욱 더 가열차게 홍보를 해댔고 자본금 5억의 cnk 마이닝이 미래저축은행으로부터 70억을 넘게 지원받아 집어삼킨 코스닥 상장사 코코엔터프라이즈의 주가는 자원 외교 테마주가 되면서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까지 직접 나서 외교통상부의 이름으로 공식 발표를 한 데다가 정권 차원에서 열을 올리고 있는 자원 외교의 성공 사례로 언론까지 떠들어대자 우리들과 같은 당시 일반 서민들은 수십조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다이아몬드를 조만간 생산하기 시작한다는 오덕균의 호언장담을 믿으며 주식을 사기 시작했고 적자 노적으로 자본 잠식 상태였던 코코 엔터프라이즈의 주가는 연일 폭등하여 MB 정권의 공식 발표 전에 3,000원짜리 주식이 20여 일 만에 5배 이상 16,000원을 돌파해 버렸습니다. 서울 화곡동에서 단칸방 월세 살이하던 CNK 마이닝 대표 오덕균은 불과 몇년 사이에 별다른 실적도 없는 상태에서 시가총액 1조원 기업의 총수가 되었고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하면서 큰 불을 거머쥐었습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아직 다이아몬드를 본격 생산하지도 않은 시점에서 회사 대표 오덕균이 보유 주식을 대량으로 매각한 것을 두고 사업에 대한 의혹들을 제기하기 시작했고 MB 정권의 외교통상부에서 공식 발표를 하며 불 붙기 시작했던 주간은 여러 의혹들을 명쾌하게 해소하지 못하면서 6개월 만에 반토막이 났는데 바로 이 시점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또 다시 벌어졌습니다. 정부가 민간기업의 실적에 대해 대놓고 인정해주는 공식 발표까지 하자 정부를 믿고 CNK 인터내셔널, 전 코코엔터프라이즈에 투자한 개미들은 대표 오덕균의 몰상식한 도덕적 회의와 여러 의혹 속에 연일 주가가 떨어지자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MB 정권을 향해 성토하기 시작했는데 바로 이 시점에서 사업의 주체인 CNK 인터내셔널이 아닌 MB 정권의 외교통상부가 또다시 대신 나서 해명자료를 배포하는 등 정부 조직이 민간기업을 대신하여 정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뿐만 아니라 이후 해명까지 해주자. CNK 인터내셔널의 주가는 또다시 연일 급상승하며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본격적으로 다이아몬드를 생산하기 전이었음에도 코스닥 시가총액 전체 7위까지 등극하는 폭등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CNK 인터내셔널 대표 오덕균과 몇몇 임원들은 이 와중에서도 보유 주식을 또다시 대량 매도하는 뻔뻔한 짓거리를 반복해서 저질렀고. MB 정권의 외교통상부에서 CNK 인터내셔널에 대해 공식 발표를 하여 주가가 급등하면 CNK 인터내셔널 순회부들은 보유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하는 마치 정권과 민간기업이 한 팀이 되어 주가 조작을 저지르는 것 같은 이러한 비양심적인 작태가 한 번도 아닌 두 번이나 반복되자 국회에서는 왕차관 박영준을 중심으로 하는 MB 정권의 국무총리실 지식경제부 외교통상부와 민간기업 CNK 인터내셔널 간의 검은 유착관계에 대한 의혹들이 제기되었고 CNK 주가 관련 보도자료 배포에 대한 감사 요구안까지 의결되면서 감사원을 비롯해 금융감독원과 검찰까지 이 사건에 대해 들여다 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2012년에 들어서자 증권 선물위원회는 cnk 인터내셔널 대표 오덕균 등을 검찰에 고발했고 감사원에서는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와 내부 정보를 통한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 등으로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 김은석에 대한 해임을 요구했으며 이에 외교통상부에서는 김은석을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검찰에서는 cnk 인터내셔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 및 징계 과정에 돌입하자 이 사건의 주범 CNK 인터내셔널 대표 오덕균은 검찰이 출국금지 신청을 하지 않은 틈을 타 카메론으로 도주한 채 윗선에서 사건을 무마해 주기만을 기다리며 버티기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그러나 아프리카 카메론 등지로 도주해버린 CNK 인터내셔널 대표 오덕균의 바람과는 다르게 2013년 MB 정권에서 박근혜 정권으로 정권 교체기에 들어서자 검찰은 2013년 1월부터 외교통상부에서 이미 직급 강등이라는 징계를 받은 에너지자원대사 김은석을 비롯해 그의 배우로 지목된 왕차관 박영준까지 소환조사를 했고 도망친 cnk 인터내셔널 대표 오덕균을 제외한 부회장 임준호를 비롯해 주가 조작에 가담한 총 5명을 기소했는데 cnk 인터내셔널의 우회상장과 경영권 인수 관련해서 법무를 전담한 키플레이어로 지목된 변호사이자 당시 부회장이었던 임준호가 자택 앞 승용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등 일명 cnk 주가 조작사건 카메론 다이아몬드 광산개발 사기 사건은 주범의 도주뿐만 아니라 사건 배후의 정치적 무게감 그리고 의문사까지 발생하면서 일파만파 걷잡을 수 없이 커져나갔습니다. 거기에 더해 2014년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가까워지자 국회를 비롯해 언론은 과거 MB 정권의 사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일명 사자방과 관련된 각종 의혹들에 대해 비판의 수위를 높여나갔고, 이에 박근혜 정권도 더 이상은 모르쇠로 일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카메론으로 2년 동안 도피해 있었던 CNK 인터내셔널 대표 오덕균도 귀국할 수밖에 없었으며, 박근혜 정권의 검찰은 불과 1년 전 MB 정권 때는 건들 수도 없었던 두 형제, 이명박, 이상대까지 겨냥한 수사를 본격 개시했습니다. 2014년 3월, 2012년부터 2년 동안이나 아프리카 카메룬 등지에서 도주 중이었던 CNK 인터내셔널 대표 오덕균을 구속 수감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3부는 오덕균이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데채 2년도 안 걸릴 거라며 언론에 큰 소리를 쳐댄 것과는 상반되게 3년이 넘도록 상품화조차 하지 못한 초대형 사기극이었음을 밝혀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오덕균이 m 비 정권의 왕차관 박영준과 에너지자원대사 김은석 등의 비호 아래 주카메룬 대사관 직원들에게까지 협박을 가했던 정황까지 포착했고 m 비 정권의 외교통상부까지 동원하여 다이아몬드 매장량을 부풀려 당사의 주가를 띄운 뒤 대량 매각하는 방식으로 900억대 부당이익을 챙긴 주가 조작 혐의를 비롯해 CNK 인터내셔널 주식이 오르기 전신주인수권부사채 BW를 대량 발행해 계좌 수십 개를 통해 MB 정권 핵심 인사들에게 로비 자금으로 활용한 정황까지 파헤쳤습니다. CNK 인터내셔널 대표 오덕균의 실체뿐만 아니라 그에게 적극 협조했던 당시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 대사 김은석의 민낯까지 드러나자 CNK 인터내셔널 주가는 연일 하한가를 기록하며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고 2014년 제6회 전국동 시지방 선거 직후 CNK 인터내셔널 대표 오덕균의 100억 배임 혐의가 추가 기소되면서 수사가 마무리되던 날 한국거래소는 CNK 인터내셔널에 대한 주식 매매까지 정지시키면서 2010년 12월 17일 당시 엔미 정권의 외교통상부에서 공식 발표하고 2011년 6월 28일 또 다시 엔미 정권의 외교통상부에서 해명 자료까지 배포하자 아프리카 카메론 다이아몬드 광산을 개발 및 판매하겠다는 CNK 인터내셔널을 믿고 그 회사 주식을 매입하면서 투자했던 수많은 개미들은 한순간에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엄청난 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먼저 카메론 광업진흥공사와 함께 CNK 마이닝을 합작 설립한 후 충남대학교 교수 김원사의 연구 결과를 부풀려 당시 MB 정권에서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을 역임할 때부터 안면을 트고 이후 지식경제부 제2차관에 부임하며 왕차관으로 미스터 아프리카를 자임했던 박영준과 국무총리실 실세 박영준의 부하직원으로 국무총리실 외교안보정책관에 이어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 대사를 역임하며 오덕균의 든든한 뒷배가 되어준 김은석 덕분에 MB 정권의 자원 외교 성공 사례로서 이례적으로 정부부처인 외교통상부의 공식 발표와 공식 해명 등 적극 비호를 받으면서 주가가 치솟아 코스닥 시가총액 전체 7위를 기록하는 1조원 기업의 총수로 부와 명예를 누리는 듯 했으나 이 과정 중에서 수많은 개미들을 울린 주가 조작 혐의를 비롯해 배임과 외국한 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CNK 인터내셔널 대표 오덕균은 2017년 6월 최종 3심 대법원 3부로부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자유의 몸이 되었고 오덕균의 든든한 뒷배가 되어 주카메룬 대사관 직원들에게 협조를 강요한 데다 CNK 마이닝의 거짓 배포자료를 제대로 공식 검증도 하지 않은 채 각종 절차를 무시하고 외교통상부의 이름으로 공식 발표, 공식 해명까지 주도하면서 자신의 동생과 친척들에게는 사전에 정보를 유출하여 부당 수익을 거두게 하는 등 오덕균과 함께 주가조작 공범과 다름없었던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 김은석은 외교통상부 중앙징계위원회를 통해 직급 강등 처분까지 받았으나 최종 3심대법원까지 이어진 재판에서는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뒷배로서 이들이 기업인으로서 공직자로서의 양심도 저버린 채 그야말로 날뛰게 할수 있게끔 판을 깔아주면서 미스터 아프리카를 자임했던 왕차관 박영준은 검찰의 불려가 참고인 조사까지는 받았으나 그뿐 제대로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왕차관 박영준의 윗선으로 MB 정권의 자원외교를 이끌면서 수십조를 해먹은 상황 이상 득도 국회나 언론에서는 끊임없이 이름이 거론되었지만 CNK 주가조작사건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개발 사기사건뿐만 아니라 수많은 의혹이 제기된 자원 외교와 관련해서는 검찰에 불려가는 일조차 없었습니다. 2008년 10월에는 불과 몇백 원에 불과했던 주가가 2010년 12월, MB 정권의 외교통상부에서 공식 발표를 하자 만6천원을 돌파했고, 이 과정에서 회사 대표 오덕균과 임원들이 보유 주식을 대량 매도하자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서 주가가 반토막 났지만, 2011년 6월 MB 정권의 외교통상부는 또다시 나서 공식 해명까지 해주면서 주가는 또다시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이 과정 중에서도 오덕균을 비롯한 민간기업 CNK 인터내셔널 임원들은 보유 주식을 또다시 고점에서 매도하는 비양심적인 모럴 해저들을 저지르면서 마치 MB 정권과 민간기업 CNK 인터내셔널이 힘을 합쳐 주가 조작을 한 것으로도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희대의 사건. CNK 주가 조작 사건,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 사기 사건은 결국 정부의 공식 발표와 공식 해명을 믿고 민간기업에 투자했던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과 자원 외교라는 이름하에 MB 정권이 공중분해시켰던 수십조를 혈세로 감당해야 했던 일반 국민들만 피해를 받았을 뿐. 이런 어마어마한 죄를 저지른 당시 공직자들과 기업인들은 제대로 된 처벌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서울 화곡동에서 단칸방 월세살이하던 CNK 마이닝 대표 오덕균에게 70억을 넘게 빌려주면서 당시 코스닥 상장 기업인 코코 엔터프라이즈를 집어삼키는데 쩐주 역할을 했던 미래저축은행 회장 김창경을 비롯해 온갖 의혹에도 제대로 된 조사조차 받지 않았던 상황 이상득이 감옥에 들어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솔로몬 저축은행 회장 임석과도 직결된 미래 저축은행 사태와 솔로몬 저축은행 사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경력 부탁드립니다.